13번 몇 번? 13번 F6은 1인 무순함수를 3차함수 FX로 한다. 3차함수 FX 맞아요? 그러니 FX는 AX 3승에 뭐 이렇게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3차함수 FX. 자, GX는요, GX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FT, DT래. 맞죠? 옳은 걸 찾으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지? 여기서 일단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거 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아래 끝, 윗끝이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얘 그냥 이쁘게 정리가 되겠네. 맞지?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FX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이렇게 적분할 거야. 그럼 적분하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죽어버리고 2 곱하기 0에서 X까지 BT 제곱, BT 제곱 더하기 1,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이해하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얼마? 3분의 BX 3승에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GX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되네. 이해해야 돼요. FX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해하지? 오케이. 자, 이제 기억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X랑 같네. G가 우함수냐? 우함수 맞아요? G가 우함수 맞아요? 아니, 여기 빼먹었나요? 여기 빼기 X래. 기함수지? 기함수 맞죠? 아, 근데 기억은 참이 안타깝게 쓰기만 하면 금방 풀리네. 자, 니은 F의 마이너스 X. 맞죠? F 프라임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 새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저렇게 쓰고 났더니 F 프라임 X가 우함수라면 했으니까 B가 0이라면 이렇게 준 거지. 이해해야 돼. B가 0이라면 G1은 이네. G1. 자, GX가. GX가 이거네. 근데 B가 0이야. 그러면 GX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0이면. E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이 맞네? 그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너무 잘 안 보이지 않냐? 일로 와. 저 뒤로 가도 되죠? 자, D6번. G1이 0이래요. G1이 0이면 0에서 1까지 GX, DX가 1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G1이 0이야. GX가 구해놨잖아. 맞아, 안 맞아. G1이 0이니까 1로면 얼마야? 3분의 2야? 맞아? 1로 묶고 1로면 3분의 2지, 3분의 2. 1로면 더하기 1이죠. 이게 0이라네. 그럼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그러면 어디서 0에서 1까지 GX가 이 새끼 아니야? 맞아? GX 이 새끼 맞지?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얼마니? 2에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이거 접근하시면 만나 확인할 수 있겠네. 이해해요? 알겠지? 이해해? 나 보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1번이 뭐죠? 윗끝, 아래끝 같은 거 집어넣는 거. 두 번째 미분하는 거. 세 번째 적분 가능하면 적분할 수 있다 그랬다? 이해해야 하네요. 적분해서 다뤘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적분해서 다뤘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 새끼인 거지? 근데 얘는 여기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지? 이렇게 써있는 경우,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이 함수에 도함수가 그냥 이 새끼지? 그러니 이 새끼를 알면 이 새끼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해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맞아? 함수값의 차이가 이거. 자, 정리 한번 하자. 이거 중요하니까 해줄게 내가.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맞죠? 이거 하면 X에다 뭐 집어넣어? A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맞아? 이제 미분하면 FT, FX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뭐 가능하면? 적분 가능하면 적분한다고? 이해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FT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이루는 면적, FT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이 새끼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이 함수,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 차야?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 새끼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이 함수에서 함수값 차라고.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줘놓거나, 아, 내 말은 이런 말이야. 이 함수를 줬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1에서 2까지 FT, DT를 구하래. 맞아 안 맞아? 이게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 구하라는 얘기지? 이 새끼는 요 함수에서 함수값 차로 구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이렇게 줘도.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어? 이해하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식으로 구현해도 마찬가지야. 1에서 2까지 FT, DT는 여기서 이거 아니야? A에서 2까지 FT, DT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T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A에서 1까지 이해해야 돼. 이거 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F2고 이 새끼가 F1이니까 바로 해도 된다고 그냥. 도남수에서 함수값 차로.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하지? 되지? 저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몇 번? 17번. 3차 함수 fx래. 3차 함수 fx. fx는 ax 3승 이러고 나가는데, 이 새끼의 부정적분 하나를 large fx란다. 그죠?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래.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이 새끼가 4x 3승 이렇게 시작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맞지? 이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든 안 하든 다 쓰고 있는 거야. 이 새끼의 부정적분이 large fx인데, 그럼 이 새끼 미분하면 이 새끼다 이런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f'x는 뭐 이런 식도 있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네. 자, y는 fx. y는 fx의 그림이 다음 그림 것 같아요. y는 fx.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fx네. 맞아? 그러면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아, 이 새끼는 x-a의 제곱에 x-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네. 그리고 여기 선대칭이니까, 아, 이 새끼는 2분의 a 더하기 b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였죠? FP는 30인데, 어딘가 30인데, 얘는 어딘지 모르겠어.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30이라는 것밖에. 알겠지? 이해하지? 자면 안 되지, 자면 안 되지. 자, SX라는 게 있네. 뭐가 있다고? 또 SX라는 함수를 또 줬네. 그래 놓고, 인테그랄 P에서 X까지 FT, dt 되네. 이해해요? 이거 정적분 함수네. 맞아 안 맞아? 정적분 함수네. 1번 뭐하라고? p 넣으면 0이지. p 넣으면 0이야. 맞아? 미분할 수도 있죠. 미분할 수도 있죠. 적분하면 적분도 가능하지. fx의 부정적분을 large fx로 줬으니까 저 새끼는 fx 마이너스 fp라고 쓸 수도 있겠네. 맞아? 그럼 이 새끼는 32네. 뭘 할 수 있죠? 이 새끼를 32만큼 내린 거네.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 새끼를 32만큼 내린 거야. 이해하지? 그게 SX야? 내려볼까? 32만큼? 그럼 32만큼 내렸어요. 32만큼 내렸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빼기 32가 되겠죠, 현재. 이해하면 아이씨, 그게 말 안 돼. 이렇게 여기가 빼기 32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죠? 이게 SX라고. 이해하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x가 있어요? tx도 있네. tx는 p에서 x까지 절대값 ft dt래. 맞아요? 이해하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절대값 씌웠네. 이해하죠? 얘는 절대값 씌웠어요. 그러니 적분 시기가 거시기 해요, 지금요. 이해하지? p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거 적분을 쓸 때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죠,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음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양수예요.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이해하죠?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번째 뭐라고?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이 새끼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뭐라고? 도함수의 함수값 차라고. 그럼 도함수는 이 새끼로 봐도 되지. 이해되는데, 함수값의 차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서 여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 빼나 여기서 이거 빼나 똑같거든.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능한 생각이라고 지금. 이해하지? 1번 뭐 뒤집어넣으면요, 2번 뭐 2번 3번 적분 가능하면 적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고, 4번 뭐라고?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도함수의 함수값 차로 발생한다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오케이. 얘는 지금 얘는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이거 봐봐. 이렇게 있어. 이해하죠? 여기가 P라고 치자. 이해해야 돼. 여기가 P라고 치고, 만약에 여기가 X라고 치자. 이게 지금 FT라고 치자. 이해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FT라고 그러면, 아니지. 이게 TX라고 치자면, 이 함수라고 치자면, 알겠어? 이게 도함수가 결국 X축과 이루는 면적의 절대값인 거잖아. 기억나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뺀 것도 절대값일 경우에. 기억나, 안 나? 기억나요? 어? 정확히 해줘, 한 번 더. 정확히. 이거 봐봐. 자, 인테그랄 f'x. 이거는 기억나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dx. 맞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적분 쳐서, 이거는 적분 쳐서 f 베타에서, f 베타에서 그냥 f 알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런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 dx 이렇게 있다 쳐보자고.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fx라고 치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쟤는 적분 치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맞잖아. 그러니까 도나한테서 함수값 차라고.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냥 식으로도 이해하죠? 근데 얘는 뭐죠? 만약에 요 값이 있으면, 요 값이 만약에 뭐라 그럴까? 여기 알파 베타니까 여기 뭐라 할래? 그냥 여기 1이라고 하자. 그냥 편의상 숫자로 여기 2라고 하자. 그럼 저 새끼는 알파에서 1까지는 f 프라임인데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f 프라임이고, 맞아? 2에서 베타까지는 다시 f 프라임 아니야? 그럼 얘는 f1에서 f 알파 뺀 거니까 이거 이거 뺀 거 맞지? 얘는 마이너스 달았잖아. 그럼 2에서 1 뺀 거 아니야? f 프라임 2에서 f 프라임 1을 뺀 건데, 그죠? 여기서 이거 뺀 건데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 얘는 여기서 이거 뺀 거지. 이해해야 안 해요. 절대값일 때는 이런 변화되는 지점, 알겠죠? 증감이 바뀌는 지점을 체크해서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그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은 가능하다고 여기 지금.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하지? 그리고 뭐 1번도 불과, 1번 x는 p는 역시 0이고, 이제 미분하면, 미분하면 그냥 절대값 fx죠? 미분하면 그냥 절대값 fx죠? 이해해야 안 해. 그죠? 예, 3번은 지금 적분하려고 구간 남아야 되는 거고, 이해해야 하네요. 그죠? 예, 그럼 4번 방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하지? 예. 자, 아무튼 그럼 저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를 보세요. 이제 자, 가를 보면 y는 절대값 fx와, 아니 뭐 그냥 y는 그냥 fx네. y는 fx와 y는 절대값 sx래. y는 절대값 sx. 이 새끼가 한 교점이 하나 있네. 교점이 있대. 그죠? 근데 교점에서 기울기가 같대요.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그럼 이 새끼 X축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야? X축 여기 있네 지금. 그럼 얘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이게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지? 그럼 어찌됐든 쟤를 꺾고 올릴 거지.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은 꺾여 안 꺾여? 이 부분은 꺾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뀌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이해해야 안 해? 그죠? 그런데 걔네들이 교점이 있대지. 그럼 지금 같은 거 그려놓으면 지금 그러면 교점이 이런 데가 되겠네. 그럼 이 점에서 적선은 다르지 분명히. 그럼 적선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선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 교점에서 적선이 같아지죠. 이해돼야 돼.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교점은 존재하지만 적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한 거지? 그럼 잘 봐봐. 이런 얘기네. 이런 얘기네. 이 점은 32만큼 내린 거지. 이 점은 32만큼 내린 거지. 32만큼. 32만큼 내렸는데 다시 꺾고 올라가면 이 점이 된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이게 32니까 그럼 너는 16이고 너도 16 돼서 요 값이 16이 돼버리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어? 나 다시. 얘를 32만큼 내렸다가 다시 32만큼 올린, 32만큼 내렸다가 다시 30만큼 올려서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꺾고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다시 꺾어서 올라간 거 아니냐고. 다시 이 지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야 돼. 얘는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해야 돼요. 32만큼 내려와 16이 됐어. 그럼 꺾고 올라가면 다시 요 지점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새끼가 결국 1, 2 갔는데, 대칭한 거 아니야? 대칭한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이래서 편하네, 그냥. 이해해, 안 해? 아니, 이 새끼를 여기에 대칭했으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지점은 32만큼 되는 거잖아. 이해해, 안 해? 그러니 16, 16으로 같아야 돼? 얘가 16이네? 여기서 어떤 정보가 하나 나오죠? 아까 요 지점이 뭐였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2분의 A로 하기 B였잖아. 이해하니 안 하니? 그럼 여기다가 2분의 A 더하기 B 집어넣어. F에 2분의 A 더하기 B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불러봐. 2분의 B 빼기 A의 제곱이지? 맞아? 2분의 A 빼기 B의 제곱이지? 맞니 안 맞니? 이게 얼마가 돼? 이게 16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새끼가 얼마면 돼요? 2면 되지 2. 이해해야 돼. 그죠? 따라서 B 빼기 A는 얼마면 돼요? 4면 되죠. B가 더 커서 그래 지금. 이해하니 안하니? 이해해? 그러면 B 빼기 A가 4야. B 빼기 A가 4니까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B 빼기 A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 요 폭이 4란 얘기네. 그러면 문자를 줄여나가면 여긴 A고 여긴 A 더하기 2고 너는 A 더하기 4라 쓸 수 있겠네. 이해해야 돼요. 몇 가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래서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과 같은 것들이야. 이해하지? 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S3 더하기 S5 T3네. S3, T3, S3, T3 맞죠? S5, T5죠. 맞아?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이 새끼들하고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새끼들하고 얘 보면 S3가 여기 있는데 S5는 여기 있지. 이해해? 그래서 S3에서 S5를 빼. 맞아? 그 다음에 T5에서 T3를 빼. 이해해? 오메? 본함수의 함수값 차네. 맞아 안 맞아? 본함수의 함수값 차야. 얘도 맞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자 봐봐. 요거 그림 좀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되겠어?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라고? 이게 fx라는 함수지? 맞아? 여기가 A고 여기가 뭐였지? A 더하기 2고 여기가 A 더하기 4죠.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되지? 나 질문 하나 해볼게. SX하고 무슨 X하고 SX 이거 하고 FX는 함수값만 차이가 저기 평행이동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S3에서 S5 뺀 거는 여기서 해도 상관없네.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기서 해도 상관없고 얘도 저기서 해도 상관없어. 그지? 이해해요? 그러면 S3에서 S5, T5에서T3인데 자 이거를 함수값에 차? 3이 아마 이게 3의 위치를 줬던 것 같은데 3이 요 사이에 있는 거지? 3이 저 사이에 있어. 이해해야 안 해요? 그럼 S3에서 S5를 빼봐. 요 폭은 4였어 아까? 요 폭은 4였어? 그럼 요 폭이 4였다고 이해하지? 저 폭이 4였어. 만약에 3이 여기 있어. 3이 여기 있어. 그죠? 요 폭은 2니까 5는 한 2쯤 있겠네.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해? 이해하죠? 여기 있으면 아니 여기서 이거 뺀 거 아니야? 그러니 요만큼의 차이를 의미하네. 이해해야 안 해? 저만큼의 차이를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하지? T5에서 T3 뺐어? T5? 근데 T5 여기서 봐야 되겠네. T5 보세요. 어? 이 새끼 적군 친 거잖아. 이해해야 안 해? 그럼 아까 생각해 놓은 거 생각해봐. 아까 보남수를 이 새끼로 봐도 되는 거지? 보남수 이 새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FX로 이해해 안 해? 함수값에 차니까 너 이해해? 그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 뺀 거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이거 뺀 거네. 얘는 그럼 같을 수가 없잖아. 이해해야 돼요. 어? 아니 여기서 이거 뺀 거에다가 여기서 이거 뺀 거를 더한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럼 같을 수가 없네. 그럼 어디 있어야 이 둘이 같을까? 라는 걸 알겠죠? 그냥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걸 다시 식으로 돌려보자. 이 새끼 뭐라 쓸 수 있지? 요 식으로 한번 써봐. 이 식으로 쓰게 되면 뭐라 쓸 수 있어? 5에서 3까지 FTDT를 써도 무방하지. 이해해야 안 해요? 이거 물론 여기다가 S3 집어넣고 S5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산하면 얘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라 쓸 수 있죠?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3에서 5까지 절대값 FTDT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예,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거에서 3 집어넣은 거 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 그냥 쉽지 않으면 여기서 5 집어넣은 거 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식으로 구현해보니까 오메? 무슨 메? 오메. 여기 5에서 4. 그럼 얘는 빼기 달고 3에서 5네? 이해 안 해?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FT가 음수여야 되네? 3에서 5라는 범위에서? 이해돼야 안 돼? 3에서 5라는 범위에서 음수여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에서 5 음수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3하고 5가 이해 안 해? 그런데 요 폭이 딱 2네? 그래서 너가 3이고 너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1 나왔나?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응? 다 할 수 있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 뭐 구하는 거야? 그다음 구하라는 게 이 라지 FX가 완성되니까 미분치면 스몰 FX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지? 이해하죠? 나 다시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보자. 자 선생님은 요걸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얘를 보는 순간 아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구나 이해해야 안 해? 근데 이 새끼 도함수는 이 새끼 맞거든 지금. 이해해야 안 해? 그죠? 몇 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지? 그리고 요 내용도 내가 알려준 내용이잖아. 이 FX라는 함수에서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 해석을 이해해야 안 해? 이해돼? 이해돼?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도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해석이야. 도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 둘 다 지금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게 뭐야? 함수값의 차란 말이야.
이함수 값에서 차는 얘 갖고 따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함수 가지고 이해해 안 해? 뭔 소린지 알겠지? 되죠? 그 다음에 이 새끼도 이함수 갖고 따져도 되는 거야 원래. 맞아 안 맞아? 이함수 만약에 여기 P부터 X인데 여기가 P고 이쪽이 X라면 아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랑 갖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뭔 소린지 알겠지? 이해해? 오케이. 물론 이함수하고 이함수하고 같은 함수가 아니지. 내 평행 이동한 함수긴 하지만 이함수 갖고 따져도 그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되죠? 그 생각을 선생님이 떠올린 거란 말이야. 얘를 보면서 이해돼? 그럼 얘를 보면 식으로 구현해 주게 되면 얘를 식으로 구현해 주게 되면 아 저 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5에서 3까지 F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 이 새끼를 보게 되면 식으로 구현해 주면 3에서 5까지 절대값 F구나 라는 생각을 식으로 구현을 해준 거지. 이해해야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이게 딱 2차인데 이 새끼는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던 거지. 아니 이렇게 잡아버리냐. 만약에 3하고 5가 이렇게 있었다면 얘 3하고 5가 이렇게 됐으면 얘는 여기서 빼면 이 새끼는 0이야. 이해해야 안 해? 이 새끼는 0이야. 이해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아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뺀 거구나 라는 사실이니까 그냥 0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해야 안 해? 이렇게 식으로 구현하지 않고. 그러면 이 둘이 같으려면 둘 다 증가하고 있구나 둘 다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이해해야 안 돼? 증가 구간에 3하고 5가 있든가 감소 구간에 3하고 5가 둘 다 있든가. 이해해? 그래서 3하고 5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는 음수가 나오고 얘는 양수가 나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안 해? 그죠? 그래서 3하고 5를 이렇게 잡아야 함수값의 차 여기서 이거 뺀 게 양수고 여기서 저 우측에서 여기서 이거 뺀 게 되니까 딱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했던 거야. 식으로 구현하라고.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지금 되지? 이거 봐봐.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 S3에서 S5를 뺀 거란 말이야. 이해해야 안 해? 그지? 이게 본함수의 함수값 차란 말이야. 이해해야 안 해? 본함수의 함수값 차를 여기서 봐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서 이해하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하죠? 그 다음에 T5에서 T3 뺀 것도 이 함수에서 생각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 함수에서 어차피 차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절대값이잖아. 저 새끼의 도함수는 FT 맞잖아. 스몰 FT 맞아 안 맞아? 스몰 FT 맞잖아. 스몰 FT 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이었다면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야 되는 거라고. 이쪽으로 이해해요 안 해요? 동생인지 알겠어? 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28번 몇 번? 28번 자 이렇게 있죠. 0이고 3이고 6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이 면적을 2등분한 듯이 맞아요? 이해하노 안하노? 맞죠? 저 직선이 저 면적을 2등분한데요 이 새끼 기울기 한번 찾아봐 이건데 여기가 3이죠? 여기가 극점이 되지? 여기가 극점이래요. 저 f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3승에 3x 제곱이래. 이해되죠?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가 일단 2라는 건 금방 잡지? 그 다음에 이면적은 얼마지? 이면적 공식 알죠? 이면적 12분의 절대값 최고차 계속 그 다음에 3 빼기 0의 몇 승? 4승 맞아요? 저거 알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적선이 아닌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 면적 구하는 공식이다. 모르는 사람도 알아두세요. 수축이만 벌써 이거 한 세 문제가 있으니까 두세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하죠? 그럼 이거는 12분의 얼마? 1에 81이야? 그럼 3분의 갖고 나면 4분의 27이냐?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이해하지? 예. 네. 그래서 얘는 4분의 27이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그러면 요면적은 얼마 돼야 돼, 요면적? 요면적 얼마 돼야지? 8분의 27 돼야 되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면 요면적 내가 구해낼 수 있지? 어떻게 구해낼 수 있죠? 내가 일단 이면적 찾을 수 있어, 없어? 이면적. 이면적 찾을 수 있지, 이면적. 이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 제곱. 이거 적분 치면 되는 거지? 이거 적분 치면 얼마 나오더라? 이거 적분 치면 4 나와요, 4. 알겠어? 이거 적분 치면 4 나온다고. 이해하노? 그러면 요면적은 얼마야, 요면적은? 이면적은 4에서 못 빼면 돼. 8분의 27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쟤는 8분의 5 나와, 안 나와? 8분의 5 나오죠? 이해해? 여기 보세요. 요 길이 알아, 몰라? 여기다 2 집어넣냐. 여기 4지? 맞죠? 요만큼 길이를 L이라 놓으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L 한 개 8분의 5 맞아요? 그럼 요 L 나오죠? 그럼 기울기는 L분의 3 되겠네? 이해하지? 예. 자, 그 다음에 30번. 몇 번? 30번.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짜란짜란짜란 이 새끼가 y는 x 더하기 2대요.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한다. 이해하죠? 자, 여기 y가 이렇게 있네. 맞냐? 맞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x는 k가 있고, 맞아? 제대로 그랬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x축이 있네. 그럼 별로? 여기가 s1, 여기가 s2. 요면적 구하는 게 문제야? 내가 저기로 s1, s2로 써놨네. 자, 요면적 구하는 게 문제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 면적 보이지? 이 면적을 얘가 2등분한데.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이것과 이것의 딱 중간값이야. 이해해? 아니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이 둘의 차, 그죠? 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고민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이 새끼인 거고, 이 새끼는 이 새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면적이 2등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딱 중점이야, 쟤는 항상. 이해해, 안 해? 뭔 소린지 알겠노? 그죠? 그럼 저렇게 하면 K는 금방 구하지? 맞죠? 해봐. 자, X제곱이죠? 넘어가면 6X고 더하기 8은 0이냐? 둘이 갖다 놓고? 맞아, 안 맞아? X제곱 여기가 플러스 X제곱이다, 그죠? 되지? 네. 자, 그러면 x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그럼 여기 k는 얼마야? 중점이잖아. 두 분의 합이 6이지? 그럼 k는 3이네? 됐어? 이해한 거 안 하고? 됐어? 네, k는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이면적이잖아, 이면적. 이해해야 돼요. 이건 쉽지, 이제? 쉽지? 이면적은 뭐 하면 돼?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되지? 이면적은 뭐 하면 돼?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이거 빼기라고 적분 치면 되지? 되니, 안 되니? 계산해라, 이제. 자, 그 다음에 31번. 몇 번? 31번. 자, x. 자, 이거 y죠. 짜란짜란짜란. 해서 이렇게 올라가네. 그죠? 네.
하루네. 이렇게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그림이 맞죠? 얘가 마이너 fx, 얘가 역함수 gx죠. 그런데 fx가 x3승, x3승 더하기 x 더하기 a네. 이해하죠? 네. 자, 그러고 식이 어떻게 줬어? 이거 하나 줬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 0에서 a까지 fx dx 더하기 a에서 a3승 더하기 2a까지 gx dx. 이게 뭐예요? 이게 3이래. 맞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뭐 구하라는 얘기니? 유면적 구하라는 얘기지. 유면적 이해하네? 이해하죠? 아, 그 유면적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둘이 역함수인 거니까 y는 x를 등장을 시켜서, 이해되죠? y를 등장을 시켜서 나가. 유면적은 내가 a 값만 알면 따로 구할 수 있지? 이해하네? 따로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 새끼 면적 구할 수 있지? 이거 여기다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되겠네. 이해해야 돼. 그럼 관건이 필요한 게 뭐야? A값 필요하고 요값 필요하지. 이해 하나 이해하죠? 그럼 A부터 구하러 가자. 이거 보세요. 이게 몰입이. 0에서 A까지 fx dx, 0에서 A까지 fx dx. 요렇게 이면적이지? 이해하니 안하니? 맞아? 0에서 A까지 이면적이죠. 이해해? 이게 그럼 얘는 뭐림이에요? 얘는? 쟤는? 역함수 그려져 있으면 역함수 갖고 하지 말고 뭘 갖고 해? 도남수를 무슨 방향? Y축 방향으로 접붙여낸다 그랬죠? A는 0이네. 여기가 뭐가 돼요? A3승 더하기 2A가 되는 곳이지? 여기다 A 집어넣었을 때 한번 볼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새끼는 요면적이 되는 거지. 요면적 이해해야 안 해요? 요면적 이해하지? 그 둘이 더했어. 그러니까 이면적이지? 이해해야 안 해? 그럼 저면적은 A에 A3승 더하기 2A가 되고 이게 3 되는 거야? 그러면 A4승에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3은 0이고 A에 뭐 들어가면 0 나와요? 여기 더하기죠. A에다 모두 A에 1 들어가면 0 나오네. 따라서 저 A가 1이죠.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여기도 1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1이네 이제. 맞죠? 그럼 요 점은 X하고 교점이지? 맞아? 그럼 죽으니까 여기는 또 X가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러니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함수에서 이거 빼서 접붙이면 되지? 그럼 여기서 x 뺀 거니까 뭐 나와요? x3승 더하기 1 나오는 거 맞지? 그죠? 여기다 곱하기 얼마 때리고? 2 때리고. 이해해요? 여기가 1이래. 그럼 이면적은 이제 얼마야? 2분의 1 이래 되겠네. 됐어? 되지? 자, 그 다음에 34번 몇 번? 34번. 자, 함수 fx가 함수 fx가 x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란다. 그죠? y는 fx와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p라 그랬어요.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p. 맞죠? 네.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짜란짜란짜란 해서 이거죠. 완노. 그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죠? A, FA. 그죠? 예. 네. 자, 그랬을 때 요면적이 지금 P인 거야. 문제에서 얘기해준. 알겠지? 요면적이 P란다. 되지? 그 다음에 A, FA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F.
얘하고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저희는 L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누구랑 y는 fx와 직선 l로 둘러싸인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추가되는 면적이 문제에서 맞아요? 이 면적이 뭐라고 이 면적? 이 면적이 q래요 q 알겠지? q 자 그랬을 때 p 대 q가 몇 대면 1대 b래요 알겠죠? 1대 b 자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b분의 1에 인테그랄 2에서 a까지 ft dt 이건 구하래지? 보통 리미트 인테그랄 하면 미분계수인데 알겠어?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 b분의 이 새끼 적분 쳐서 fa 빼기 f인거지 지금 이해해 안해? 그럼 꼬라지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무한대로 가면 이 면적도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 이해해 안해? 그죠? 그러니까 B도 무한대로 갈 거거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이해돼 안돼?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끌어야지 관계식 뭐 위에 거는 1도 아니죠? 위에 거는 1도 아니야 FA하고 적분해서 치게 되면 얼마죠? 4분의 1에 A4승 이렇게 나가요 알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서 뒤는 중요치가 않아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요 면적 P부터 구해보자 P는 어떻게 돼? P는 공식으로 하면 되죠? 12분의 1에 2에 3승이야? 아 2에 4승? 맞아 안 맞아? 그 얼마니 이거? 3분의 4죠? 맞아 안 맞아? P가 3분의 4니까 Q는 얼마가 돼야 돼? Q는 3분의 4B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럼 이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야? 이면적은 저면적은 또 어떻게 구해? 이거 뭐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지? 0에서 A까지 직선 L에서 못 빼면 되는 거야? X3승에 그 다음에 더하기 2X제곱 DX 하면 되죠 이거 굳이 표현할 필요 있냐 없냐? 이거 기껏해야 x의 1차야 이해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며 이해해? 그럼 최고차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고차 계수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a4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니 안 하니?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노? 아 이거 L 표현해줘야 되겠네 L을 표현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1차긴 한데 이게 결국 A에 관한 식이지? A에 관한 식인데 이 직선이 뭘 품고 있어 일단 A를 품고 있네 계수가 맞아 안 맞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직선이 뭘 품고 있다고 계수를 A로 품고 있기 때문에 A를 집어넣었을 때 X는 적분하면 2차가 되지만 앞에 2차가 계속 붙어있다면 곱하면 4차 나오네 이해해 안 해? 그죠? 내가 지금 뭐 했냐면 이게 음수가 나오길래 보기를 본 거야 음수가 가능한지 근데 음수가 없잖아 이게 음수가 나왔으면 계단이 음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음수가 없어서 공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 L이 뭐여야 된다고? 계수가 A가 끼어있다고 그죠? 이해하지? 너 이해 되지? 근데 굳이 상수한까지는 표현할 필요 없겠다, 그죠? 이해하죠, 그거? 응, 오케이. 그럼 해보자, 이거. 야, 야, 정신 차려, 시부랭. 그죠? 그럼 이 새끼 뭐라 쓰면 되죠?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A3승 마이너스 2A제곱. 인정해야 안 해. 기울기가 이거지? 기울기.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직선은 Y는 맞네. A제곱 마이너스 2AX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다시 0에서 A까지. A제곱 마이너스 2A에 X에 마이너스 X3승 EX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돼, 안 돼?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X제곱이죠? X제곱이죠? 그러니 A제곱 마이너스 2A에 A제곱. 맞아? 얘는 4분의 1에 뭐가 되죠? A4승 되는 거지 뒤에 쓸 필요 없네
이해돼야 한대.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니? 2분의 1a 사승이죠? 얘는 4분의 1a 사승인가 빼면은 4분의 1a 사승하고 나가 안 나가? 이게 나가지? 이게 지금 뭐 한 거죠?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이 새끼 먼저 Q 구한 거죠? 3분의 4b. 3분의 4b가 지금 이거 아니야? 그럼 b는 뭐라고 시작해야 돼? b는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얼마가 돼? 16분의 3a 사승하고 시작하겠네. 그럼 여기는 16분의 3a 사승 이러고 갈 테니까 계수 비율하면 답 나오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 조심하자. 요거 그래도 지금 내가 실수한 걸 잡을 수 있게끔 고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이해하지? 되지? 나 어렵지 않죠? 그냥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35번 몇 번? 35번 하기 전에 좀 쳤다 할게요. 떠주세요.